아, 크라운. 자, 크라운이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자, 맞는지 볼게요. 자, 누가 스폰을 해줬어요? 우선은, 뚱이님이 크라운을 스폰해줬는데,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로 그 재밌는 매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예. 뭐, 방금 전에 채팅창에 어떤 분이, 야, 김태균 저렇게 안 봤는데 매너 없다 이러는데, 예, 방금 전 김태균 선수 아닙니다. 예, 제가 쉬는 시간 말씀드리지만, 김태균 선수 아니었습니다. 예, 저분이 진지하게, 아, 진짜 실망했다 이런 말을 또 치시네요, 계속. 아닙니다. 자, 우선 이재현 선수가 돌아왔고요. 예. 크라운까지 돌아왔습니다. 현재 6연승을 하고 있는 이재동과 새로운 도전자, 예, 크라운의 대결인데요. 이재동 선수와, 누구로 할까요? 홍진호 선수로 가죠. 예, 홍진호 선수로 하겠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와 홍진호 선수 매치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신형이 이재동 선수고요. 크라운이 1시입니다. 옆에는 전문 심리 해설가 김태윤 선생님과 박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프로파일러 예. 박태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15년 동안 선수들의 심리만 바뀌고 김태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이게 프로파일러입니다. 네. 그 심리전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선수들의 이제 뭐 들어 움직임이라든가 유닛 움직임만 봐도 선수들이 뭘 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프로파일러로서의 기본 자질이죠. 기본 자질. 네. 일단은 이양 선수가 오브로드를 거꾸로 날리고 있죠. 네. 예. 내려와요, 근데. 그렇죠. 이 다섯시. 예. 다섯시 선수가 거꾸로 날리고 있어요. 이재동 선수요. 이재동 선수가 예. 이 심리는 뭐냐면, 이제 뒤를 노리겠다. 예. 아. 좀 이제 상대방 후방을 노리는 이런 걸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아, 조금 다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 오버로드였던 그 정찰 방향은 예. 그 선수의 성향과 아, 성향. 성격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크라운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보고 있는 것은, 예. 네. 왜, 지금 이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웃죠?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웃음 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크라운 선수는, 동성 친구가 많아요. 아니, 그. 아, 여기서. 예,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게임 심리 전문 해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따로 받는 건가요? 아, 이거는 예. 타고나야 됩니다. 아, 타고나야 예, 된다. 이런 능력은 사실 예. 훈련으로서 어떻게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아. 자연스럽게 이게 저희가 느낌이 딱 와, 두 마리 들어와요, 지금. 느낌이 크라운. 와요. 왜냐하면, 예.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론이 내려갔냐면요. 예. 공격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 이거 근데 뭔가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내가 가서 건물 대신 지어줄게. 아, 그런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는. 굉장히 위하는 마음인 거죠. 야, 크라운 내려왔어요, 네. 네. 지금? 정말 그 이재동 선수를 위하는 마음이 와! 네. 네. 얼마나 지금 드론까지 보낼 정도로. 자, 네. 내려와요. 네. 자, 그런데도 드론을 많이 활용하지 않죠. 두 마리만 네. 활용했네요. 두 마리 다시 시도하고 뺍니다. 진짜 이. 박태민 심리해설관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황을? 이거는 예. 이봐요. 이 박태민 프로팔러는 예. 떨어집니다. 아, 약간 네, 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 좋아요. 예, 이거는 제가 경력이 오래 안 돼서 네, 저는, 처음 보는 지금 상황이라. 저는 15년이 됐고 예. 박태민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초짜 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나요? 그런 심리를? 이게 겁니다. 아, 타고나야 된다. 예. 굉장히 이게 일반적인 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이런 상황이요? 네, 이게 정말 그
취약한 선수들끼리 만나서. 야, 그럼 1 한번 낼 것 같은데요 지금. 심리가... 홍진호. 오, 이거 홍진호 성큰 러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저그전에서 쉽게 보기 힘든. 네. 예, 그런 경기인데 이겼죠 뭐. 야, 홍진호 투성클 지네요. 오, 컨트롤 좋죠? 아, 이게 성클. 지어져요 이거는. 지어져요. 하나라도 지어져요 이거는. 연승이 깨지는데요. 야, 이제는 6연승. 와. 아까 10연승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돼서 뭐 못한다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본진에라도 성큰 하나 지어야 돼요. 나가라고 이야기하네요 홍진호. 홍진호 선수가 굉장히 톡박이 말하네요. 예, 크라운님 10연승은 개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야. 크라운님이. 네. 잘하시네요 이분. 저 특이하게 잘해요. 처음 봤습니다 이런 플레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건은 사실 처음이라. 예. 저희가 이 사건을. 네.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크라운님 같은 경우는 동성을 좋아해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파일은. 예. 저희가 좀 보관을 하고. 네, 조금 보관. 아, 명봉님 오셨어요. 네, 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심리학에서 예외 사례로. 아, 그렇죠. 예외 사례로. 제가 네. 좀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빼세요. 예, 전문 용어로 이게 X 파일이라 하거든요. 예. 그 X 파일로 좀 분류를 해놓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게임에 대해서는요. 예. 야, 뭐 하여튼 뭐 홍진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경기 재밌는 매치가 나오고 있고. 자, 근데 뭔가 불안해요. 이재동이 이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하죠 양 선수가. 네, 사실 이거는 네. 네. 겨우겨우 플레이하고 있죠. 오, 저는 또 뽑아요 지금 홍진호. 크라운 선수의 본질 한번 보죠. 야, 드론 3기 6기입니다 총. 미네랄 캐는 거 3기 이쪽 드론. 아, 이쪽은 8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성향이 다르다는 게. 예. 크라운 선수에 비해서 지금 이재동 선수는 싫은 거예요. 아, 그냥 싫은 거예요 크라운. 아. 네. 아, 싫은데 이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의 분석이. 이해 안 됩니다 저는. 네. 예. 네. 그게 어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예, 오늘 그 김태민 선생님과 박태민 선생님이 전문적인 해설이라고 해서 제가 아, 클라스는 영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지금. 네. 이거 지금 크라운 선수가 거의 다 지금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예. 네. 아, 가스통은 깹니다 우선. 어. 못 깼어요. 오, 그런 잡은 거 좋고요. 자, 가스통 깼어요. 좋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거 저글링 영넛이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죠? 이거 상태를 무시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글링으로 입구 잘 막고 있어요. 자, 이게. 근데 도망갑니다 크라운. 이거 지는 분위기예요. 너무 많이 갔어요. 아, 이지동의 클라스는 영원합니다 진짜. 한 마리 들어오네요 근데. 예,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동족전이다 보니까 이게 찬스 프로파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뮤탈 네.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딱 나오면서 이거? 자, 딱 나와도 도로 한두 개는 잡힐 가능성도 있는데. 스파이어를 깨는데요. 스파이어 깨야죠 스파이어. 자, 스파이어를 깨는 시간은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드론만 잡아도 돼요. 네, 드론만 잡아야죠. 네. 드론 점사 한 마리 더. 자, 뮤탈 한 개 나왔어요. 뮤탈 바로 가야 되거든요. 이재동 선수 뮤탈 한 개 네, 나왔어요 지금.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갑니다 세 마리 지금. 자, 저보고 소니님 프로게임은 이재동 선수 맞냐 물어보는데 해설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사건을 분석 중이고요. 지금 플레이어는 이재동이라고 평소에 예. 자신이 이재동이라는 착각을 안고 있는 희귀 질환자와 함께
선수를 뛰어치고 있습니다. 오, 컨트롤은 좋아요. 네. 왜냐면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자신은 이재동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크라운이 나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아, 저희의 답변을 듣고 그러게요라고 씁쓸하게 말하고 있는 크라운입니다. 아, 민망하겠죠. 저런 상태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김태설님 심리가가 봤을 때요. 벌거벗은 것 같죠? 약간 벌거벗은 느낌. 김태설님요. 네. 뭐죠? 피 터지는 성큼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선수는 그냥 이재동이에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도. 와, 지지. 7연승에 성공을 하는 지조남님인데요. 이거를 분위기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분위기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크라운 다음 선수 말해주세요. 크라운 명봉님이 아닐걸요. 아마 지금 연습 지금 아까 쏘신 분들이 알미님이 있어요. 알미님 다음 예, 명봉님 같습니다. 예, 알미님 다음. 알미님이 아까 테란 유저거든요. 자, 이제는 300개 쌓아도 참가 못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 300개 쌓아도 참가 못하고 그냥 응원의 풍선으로 받겠습니다. 이제는 참가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두 명 남았기 때문에. 자, 미안해요, 시청자님들. 자, 우선은 잠깐 채널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자, 명봉님이 저번에 그래도 6연승 7연승 했던 분이거든요. 시대의 라이벌. 네. 네, 뭐 푸발님과 라이벌 이제 관계로 또 유명했었던 분이라서 자, 기대가 되고요. 이거 생방 맞습니다, 여러분. 자, 지조남이 8연승을 하느냐? 아니면 말미님이 예.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우선 뭐 굉장히 재밌는 그 매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 이거 프로 게이머 스포는 불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자, 들어왔네요, 지금. 자, 지금 8연승 도전에 도전하는 지조남과 그리고 말미 테랑한가의 경기입니다. 참고로 저한테도 줬었습니다. 말미님은. 자, 경기 7번째입니다. 가보도록 하죠.